자, 지금부터 3팁 맥시멈 라인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팁, 2팁은 거의 비슷해요. 맞춰치면 되는데 3팁은 내려가는 깊이가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테일마다 틀리기 때문에 먼저 요거를 기준선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울기 한 칸, 두 칸, 세 칸에 저 공은 출발 라인은 30이에요. 부딪혀서 3팁 회전을 주고 숏질로 공을 굴렸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네 형님. 만약에 테이블 반발이 더 셌을 때, 테이블 반발이 더 셌을 때는 조금 덜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그것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궁금해야 돼요. 아, 테이블이 다 일정하지 않아서. 그거를 파악하려고 지금 이걸 쳐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이 탭을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3팁입니다. 3팁에. 일자로 들어가는 두께. 자, 지금 떨어진 데 정확히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27에서 8, 그 정도 사이로 간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맞아요. 27, 8. 그러면, 이제 한계값이 나온 겁니다. 여기는 27에서 8이 한계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공을 직접 쳐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발값은 1. 도착값도 1.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자, 그러면 2회전을 주고 채면 됩니다. 11시, 10시. 여기서 수평으로 진입하는 두께를 잡으시고, 숏질로 가볍게. 자, 정확히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을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출발 라인이 25에서 26 정도 나와요. 아까 맥시멈 값이 27에서 8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공을 제대로 보내면 무조건 코너를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각을 믿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기울기는 똑같이 세 칸이에요. 그 다음에 회전은 맥시멈 회전에 숏질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시스템이 적용이 되죠. 아주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비껴치기 대충 아시겠죠, 이제? 자, 일적구 출발값 20, 도착값 5. 그러면 20 더하기 5는 25. 25 회전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공이 이런 편안한 두께에 있을 때, 세 칸이 떨어져 있을 때, 이 공은 없는 공입니다. 없는 공이에요. 이렇게, 그 값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되시겠죠? 이번에는 한계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이 5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맥시멈 값이 27에서 8이에요. 그러면, 자, 5에서 갈수 있는 한계 값은 22가 맥시멈이 되겠죠? 자, 가는지 안 가는지 해보겠습니다. 딱이 라인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쳐볼게요. 관심이 많았죠? 여기까지가 정확히 한계값입니다. 이 라인 넘어가시면 치면 안 돼요. 25, 7까지도 사실 어렵고, 25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값이 5다. 그러면 여기 이상은 안 나온다. 이렇게 넘어가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키스죠, 키스. 자. 한계값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끼어칭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더블 쿠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한계값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값이 30이에요. 30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팁 맥시멈으로 공을 보냈을 때 27 정도 8까지 내려왔죠. 27, 8 정도. 자, 그러면 이 공은 한계값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적구의 위치는 굉장히 보기에는 지금 접전으로 보이잖아요. 바로 걸릴 것 같은데 내 한계값이 이 공을 못 맞히는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갖고 치시면 돼요. 한번 쳐볼게요. 자, 3팁 갑니다. 그냥. 자, 요런 식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한계값을 알고 있으면 공을 훨씬 편하게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30에서는 그 라인을 갔기 때문에 그럼 다른 라인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자, 이번에는 출발이 20입니다. 20. 그리고 기울기는 같고, 자, 20에서 이 공을 맞추려면 한 5 정도 가면 되겠네요. 5. 떨어진 값 5. 그러면 20에서 5를 빼면 15회전이 나오죠. 그러면 15회전을 주시고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숏질로 공을 편안하게 보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껴치기, 우라를 칠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더블 쿠션 형태에는 마이너스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한칸 더 내려볼게요. 자, 이게 10에서 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은 조금 틀려요. 계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10에서 출발하는데 여기는 지금 라인이 한 3이나 4를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는 팁스도 중요하지만 공의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이 정도면은 3단을 치기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굳이 2단을 치겠다고 하면 자, 같은 팁스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예매한 각이긴 하지만 10에서 5는 안 되겠네요. 더 깊이 내려야겠네요. 2나 3 정도. 그럼 0.7에 0.8입니다. 그 팁이 조절은 안 되지만 그 팁을 굳이 맞추자고 한다면 거의 느낌 팁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면 그 정도 딱 내려가요. 요거는 팁이니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자, 느낌 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형태로 원포인트에서는 이런 형태로 각을 잡으면 편하게 맞힐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정말 방법이긴 한데 연습을 좀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이 더 내려오면 이적과 더 내려오면 3단을 치셔야겠죠. 3단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뭐 그냥 감으로만 치는 막 이런 당구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숭구리 도사가 굳이 이게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보정값을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나름 되지 않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높은 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라인은 세 칸 라인이었죠. 세 칸까지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 칸에 넘어가는 구간, 여기서는 어떻게 팁을 조정을 해야 되는가, 속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비껴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선 라인이 넘어가서
두 칸씩 전진을 할게요.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여기서 넘어선 구간이죠. 여기죠. 딱 요 구간에서는 여기 요 두 칸에서는 팁을 하나 뺍니다. 자, 원래대로 같으면 요게 맥시멈 라인이었죠. 근데 이만큼 딱 요 두 칸 내에 여기 두 칸까지는 팁을 하나 빼면 투팁으로 가시면 돼요. 자, 투팁으로 쳐볼게요. 찍은 건 찍은 거고. 자, 그러면 제가 보정값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라인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밑에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밑에는 이렇게 내려가면 칠 수가 없는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라인이 2에서 3까지 여기서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는 구사를 하시면 되고, 이거 넘어가는 라인에서는 제가 굳이 시험까지는 안 드리겠는데, 요 구간은 본인의 타격하는 습관이나 어떤 스트로크의 속도 이런 것 따라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기준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부터 세 칸이 이렇게 있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제가 따로 영상에서 그리겠지만, 두 칸마다, 기록이 두 칸마다 팁을 하나씩 빼시면 돼요. 그리고 두 칸까지는 팁을 하나만 빼시면 되고, 그 넘어갈 때는 당점도 내려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더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출일몰로 좀 전문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숭교도사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한 내용은 가장 편안한 각에서 편안하게 공을 보낼 수 있고 오차가 없는 그 라인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연습에 체득을 하시면 응용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 분들이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자, 오늘 상담카메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동네 형이 한번 와보세요. 나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안 되면 구독자한테 혼나. 근데 제가 나중에 일출일모 시스템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굴한 거 아니잖아, 이거. 어? 다 좋아한다니까. 내 얼굴에 형 이런 게 어떻게 나와.